할렐루야, 오늘 2023년 4월 마릴로또 30일로또 마지막 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딱요 단어 하나만 주셨어요. 내가 일제성도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신 거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무 말도 안 하셔. 딱 요거 하나요.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겠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열어주는 거예요. 응?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많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지금 해보니까요. 다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말할 때는 헬라어 원문에 이 말이 에이레노포이오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행하는 자, 에이레네, 행동을 하는 자, 행동으로 움직이는 자, 거기에다가 포유스가 합해서 만들어 합성을.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고, 영어 성경은 알죠? 뭐라고 되는지요? 뭐예요? 영어 성경은? 피스메이커. 예, 화평케 하는 자요. 평화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소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평화를 기다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또 평화를 이분만 외치는 평화주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화평케 한다는 것,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왜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영혼, 선택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만 평화가 있죠.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평화가 깨졌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엔 평화는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알고 보면 다 속이는 거예요. 평화, 평화를 앞서 희망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죄인과 죄인을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에요. 죄 정도로 터키 그걸 해야 되죠. 제가 전도에 적극성을 띠고 죽으나 사나 짬날 때마다 버스를 타든 길을 가든 여기서 저길 가든 어? 전철을 타든 여행을 가든 무조건 하고 될수 있으면 혼자 앉아요. 왜? 옆 사람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피스메이커가 따로 없어요. 그게 저는 세상에서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피스메이커란 말을 많이 들었댔어요. 전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전화를 안 꺼놨네. 왜 그래요? 피스메이커는 첫째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해야 돼요. 그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 그리고 내 것을 자꾸 주면서 사람의 마음도 사고, 한심도 사고, 나를 적으로 보지 않게, 내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평화란 말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전쟁이잖아요. 예? 전쟁할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화평을 원하면서도 자존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요. 그이 평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평화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전쟁은 자기네끼리 끝내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웃나라, 그죠? 이웃부족.
너무 심하면 그런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연합군들을 만들어가지고 약한 쪽을 도와주면서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면서 그것도 화평인 거야. 그것도 화목해 하는 거야. 우리는 평화를 기다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애국집회 못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래요? 자기네 부스에 사람 앉힐 수가 없다고 문자가 아침에 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갈 수가 없었어요. 미국도 손님도 오시고. 도대체 몇 주째를 나가댕기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녀가지고. 그런데 왜이 세상에는 가정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진정한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없어요. 왜 그렇죠? 다 자기 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속에 하나씩 깔고 있기 때문에 마음 나눠주는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돈 나눠주고 옷 나눠주는 게 쉽지. 마음 나눠주기가 힘든 거예요. 남을 위해서 중지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뭘 나눠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화목해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또이 말씀을 왜 주나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내가 우리 의사 성도인 것 성도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어찌하든지 가까이 오게 하고 나하고 친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서 영생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나의 말씀 전할 때는 항상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옥에 대한 거. 항상 들어가는 거가 지옥 가지 말아야 되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천국, 지옥. 그거 아니면 뭐, 딴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은 슬픔 천지예요. 오늘 찬송가 그랬잖아요. 91장에. 슬픈 마음이 있다면 예수 이름을 믿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는 내 것이요. 천산의 생척이 다내 것입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를 멀리 생각하면 안 돼요. 개미 한 마리 보면 엄마 우리 아버지가 지었네. 모기 한 마리도 하나님이 해충을 왜 지었겠어요? 해충인 거 알면서 왜 지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다 징계의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특별히 모기가 잘 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데 삐딱선 잘 타고 신경질 잘 부리고. 그런 사람들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요. 가까이 봐도. 또 거룩하신 주의 이름, 이름만 얘기하는 거야. 계속 이름, 예수 이름 권세가 다 있으니까. 거룩하신 주의 이름은 또 뭐를 삼으래요? 방패를 삼으래요. 방패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하나는 손방패, 하나는 데모할 때 전신방패. 손방패는 내가 써야 돼. 그쵸? 예수님이 전신방패가 이미 되어 주셨대, 그죠? 고개 좀 드세요. 저를 보시면 또 예배드릴 때는 보면 때 예배해야 돼요. 항상 딱 보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자꾸 눈도 감기고. 그것도 방패는 전신방패가 예수님이 전신방패야. 그럼 나는 손방패를 쓸줄 알아야 돼. 응? 몸 전체, 우리 인생 전체는 커버를 해주지만 내가 내 사정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그걸 갖고 핑퐁 골치주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이 당할 때는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랬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을 때도 예수 이름, 좋을 때도 예수 이름. 왜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분께로 온다. 그분께로 온다. 아멘이죠? 아멘. 슬픔도 때로는 아버지가 주셔요. 슬픔은 마귀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슬퍼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겐 다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식이지. 응?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어디 약속으로 이것도 귀중하고 저것도 귀중하고 나는 이걸 가고 싶은데 저걸 갈등이 이렇게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 한마디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뭘 했지 못했어요? 이 둘 중에 한꺼번에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감동이 와요. 그래도 네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여기는 네가 얻어먹으러 가는 데고 저기는 네가 주러 가야 되는데요. 어디 가는 게 복되겠니? 하나님 그러실까 안 그러실까? 예?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성령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내가 다 성령의 사람을 산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려고 세워놓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어? 서서 예배드리세요. 그렇게 하려면 말씀 똑바로 받들려. 푹신한데 안 놓고 놔도 돼. 그거 놔도 돼. 왔다 갔다 하다가 앉았다 왔다 갔다 하다가 조리만 하지. 안 졸아요. 자, 그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째 먹고 도둑놈 짓 하고 다니고 하나님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는 못된 아들이었다나? 그런데 하나님 오면 어떡해요? 누가 보면 15장에 오면 어떡해요? 어? 신발 챙겨주고 송아지 잡았다 먹이고 아들 왔다고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왔다 아들 왔다 왜? 한 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않은 관계는 안 끊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크게 그렇게 부르면 어떡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내 아버지를 잊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귀신만 아들이라도 아버지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맨발로 나오잖아요. 왔냐? 오느라고 막 오면 할 말이 많았는데 다 없어. 반가운 거야.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난 지금 이 말할 때 눈물이 나와요. 응? 내가 눈물이 나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가신 하나님 또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걸 못 누리고 보세요. 나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목사님 도대체 돈도 안 버는 것 같고 뭐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갔든지 밥 사고 다니고 베풀고 다니고 주고 다닌다 소리만 들었지 목사님 누구한테 얻어먹고 다닌다를 못 들었다는 거야. 아우 저분은 안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들어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래요. 저는 그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면 다 좋네는데 왜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따로따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프지 않을 때가 어디 환난 시험이 올 때라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또 환난 시험도 이기게 해주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부탁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냐. 예수 이름 세상이 소망이에요. 오직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갈 길 다 가면 어디 갑니까? 찬송할 텐데 보좌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든지 보좌 앞에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러 가야죠? 왕의 왕께 경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신 상급을 다시 예수님 앞에 상급을 다시 왕관을 다시 나는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아유 주님이 주신 건 주님 도와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손 팔아서 아이들 대학 공부시키면 어떡해요? 졸업시킨다. 학사모 자기가 쓰나요? 학사모 자기가 안 쓰죠? 부모님 씌워요. 졸업식 났구나. 누구한테 씌워요? 부모님. 부모님들한테 씌워. 여기도 그런, 천국도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되겠고, 화평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응?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기가 막힌 데인지 안다면 아 뜨거워만 해도 지옥인 걸 체험을 못해. 뜨거워로 끝나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옥을 면하고 그것도 내가 잘 믿어서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은혜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따라 또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결국은 주님 품에 안길 날을 모든 소망을 거기에다만 두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나 예수님을 딱 떠나는 순간 뭐가 와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에 근심밖에 쌓일 게 없고 그런 입장인가 그런 슬픈 입장 아프고 괴로운 입장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 절대로 잠시 잠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요. 아멘. 예, 그럼요.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그분은 세상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리고 어찌했든지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어 주셨고, 또 그분은 우는 자에는 뭐가 됐어요?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응? 더러운 자는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멀은 사람은 눈을 다시 보게 하는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려주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여기시나 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응?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스바냐 3장 11절에는. 너희 가운데 전능자 계시니까 그 전능자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할 사람이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친구라고. 아무나 친구예요? 한 반에 60명, 50명 있는데 아무나 친구예요? 안 하죠. 누구랑 친구예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내가 뭘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또 지가 나한테 뭘 해도 미안하지 않은 사람. 당연히 소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를 떠나서 어디 가서 소망을 보겠습니까? 저는 오늘 길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딱 하나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화평케 하는 자로 복이 있나니 저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절이에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많아요. 애통하면 뭐 위로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있어요. 다른 건뭐 천국이란 말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돼야 가잖아요. 자격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나 할 때, 내가 우리 의사성도 한 명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합을 못 시키면은 도대체 뭘 내가 목회라고 하겠나 싶어가지고, 응?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 딱한 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고, 화평한 자가 되어서, 어찌하든 우리가 다 화평한 자가 되어서, 모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그게 뭐예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교회는 못 데리고 와도, 지금 근무지였죠. 직장에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거라도 해서 기쁘게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꽁밥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수십 년은 꽁밥 먹었으면 이제는 밥값을 해야지. 주님한테 갈 때가 다 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도 듣고 사모님도 듣는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안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서 왔는데, 화평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란 뜻이라고 했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 그냥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리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서로 얘기하고,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요. 오직 위로란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또 첫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 없나니? 한번 따라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아멘이죠? 화평을 심어. 내가 재물이 되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면 의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잖아. 그 의의 열매가 천국에서는 뭐예요? 순교자가 왜 창이 제일 클까요? 목숨을 버려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성경책만 던져주고 총 맞아 죽은 첫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은 얼마나 창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비방을 하면서, 이간질을 하면서, 하라는 칭찬을 안 하고, 응? 세상과 벗이 돼서 살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화평한 사람이 되고 아들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욥기 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니.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죠? 야고보서 4장 보면요. 2절에 욕심을 아무리 내도 얻지를 못해. 살인하고 시기해도 지꺼가 안 돼. 사람 죽이고 감옥만 가지 지꺼를 누리지 못해.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냐? 얻지를 못하는 것은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도 얼마나 하세요? 식사 기도하세요? 그것도 있었어요? 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매 종아리 두고 회초리 두고 계신 거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도 않고 화평한 자가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구했는데 받아줘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뭘 주면 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하기 때문에 안 준다고.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또 세상과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데 이거는 남자 여자 바람피는 그런 거에 비유를 한 거지. 그건 아니에요. 세상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 네가 모르냐? 너나 떠나는 순간 누구 품에 있어? 마귀 품에 있잖아.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고 있잖아. 이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어떤 자식인데? 십자가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자식이 또 그러고 있다면 놔두겠냐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만 찾지만, 영적으로 좀 키가 자라가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같이 거룩하지 않으면 딱 잘라내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응?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지가 맺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밖에 버려도 말라. 불자르기 밖에 안 된다. 불자르기는 지옥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세상과 벗이 돼서 하나님을 원수가 되게 살면서 어떻게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없고 힘든 것이 없는 오직 즐거움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그런 곳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것도 안 하고. 주님은 지금 뭐 하셔요? 성령으로 우리들을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아멘? 성령을 쉬게 하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주의를 못 섬기게 하고 십일조 못 들게 하고 내 환경으로 지게 하는 건다 원수 마귀잖아요. 그럼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싸우나? 아니, 하나님의 방패로 밀어버려. 그거를 믿어야지.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가진 것도 뭐, 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랬어. 응? 나는 무기가 없을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큰 애굽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뭘로 싸웠어요? 총칼로 말로 싸웠어요? 뭘로 싸웠어요? 말씀을 보내면 물이 피가 되고, 아멘? 말씀을 보내면 흑암이 오고, 말씀을 보내면 뭐가 왔어요? 어? 우박이 쏟아지고.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짓기도 하는 분이 없애기는 못하나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분이죠. 응?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야고보서 3장 4장 7절은 네. 예.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너를 피하리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아멘하십시오. 아멘. 더 크게요. 아멘.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가까이 앉으랬던 뜨 맞던 보는 사람 앉아 있겠죠? 조금 있으면 손 잡고, 조금 어깨에 손 들고, 언제 받는 자지? 언제부터 친했다고 다정하고, 응? 서로 이쁜 짓을 올라가며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하나님 가까이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날 것이다. 사무엘 8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럼 또 오늘 부탁하는 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이럴까 저럴까, 주일 지킬까 말까, 심을 거 드릴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선교할까 말까. 우리는 갈등을 해도 그런 거 갖고 갈등을 해야 돼. 다른 거 갖고 하면 안 돼. 영적인 거 갖고. 오늘 하나님은요, 부탁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이죠? 아멘. 오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처럼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요걸 제목인데, 왜 해필은 이 말을 쓰셨을까? 화평하지 않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 화평하지 않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녁에 인사도 샬롬, 만나도 샬롬, 축복할 때도 샬롬. 왜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평안은 성령이 주장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오늘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를 못하고 다투고 되지도 않을 일에 맨날 싸우고 기도하면 준다는데 기도는 안 하고 하려는 기도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 나는 그래도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세 유기대 동전 같은 건 영어 사전 만드는 게 꿈이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내 꿈 이루어 주었었던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사전을 벌써 만들고도 남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놔두나? 네가 했다면 교만해져가지고 그 교만 때문에 지옥 갈 판인데 못하게 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응? 영의 아멘. 영으로 아멘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도 화평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아들 돼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화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내가 천국을 보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그 말을 듣지. 마음을 비우고 살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수시로 찾아오셔요. 좋은 거 주시려고. 근데 마음이 복잡한 거, 세상 거, 되지도 않는 거, 엉터리 공장 그런 거만 하고 있으면 시간 뺏겨, 물질 뺏겨, 마음 뺏겨. 인생 뺏겨. 다 뺏기는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 오늘부터 다시 새로워져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오늘 하나님이요. 교동을 뭘 주셨대요? 이사야 65장을 주셨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거 잊어버리세요. 잘못한 거.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여기에는 어떤 창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했어요. 요거는 새하늘과 새 땅 창조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한다는데 왜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하면 지옥 갈지만 골라가면 하느냐 이거예요. 응? 내가 새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해서 그 백성으로 기뻐, 우리가 기쁨. 지금은 나의 소망 대신은, 응?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고, 아멘. 싸우는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고, 평화를 깨는 자는 다시는 없을 것이고, 모두가 평화한 자가 된 거야 그때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될 필요도 없어. 평화한 자가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리하고 양이 어떻게 같이 먹겠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어떻게 집을 먹고, 뱀이 어떻게 흙으로 양식을 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지금은 짐승들이요,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안 먹어야 될 것 막 먹잖아. 지금 다 위계질서가 깨져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먹이사슬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이사슬대로 자연질서도 돌아가야 돼요. 비둘기 많다고 난리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죽이고 하니까 세상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또 나와서 유기화합물을 만들어가지고 없애는 게 있고요. 얼마나 짐승들도 유익한 것도 있고, 해충도 있지만 해충도 필요하잖아. 유익한 거를 못 살고면 해충은 없애야지.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야 돼. 오늘 핵심적으로 뭐냐?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욕심을 깨라, 사심을 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사이 좋아지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디 가든 피스메이커, 복음 전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지만, 복음을 못 전하면 선행이라도 가지고 구제를 하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보다 다른 것을 없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항상 찾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는 저도 많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매어 살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거 다. 예? 죽어나서나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예수님 생각.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생수가 안 끊어져요. 공급이 있어요. 날마다 뭘 공급해 주죠? 뭘 공급하죠? 이런 공급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복된 성도가 되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복중했던 거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새 집에서는 하나님 미워하는 거 하지 마십시다. 더러운 거 끌어들이지 마십시다. 세상 욕심 끌어들이지 마십시다. 시기집도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말고 크게 아멘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구하고, 구한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실 것이면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셨어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